이렇게 도심을 벗어나서 매미 소리는 들으니까 왜 이렇게 좋죠? 어? 좋아요. 아, 오늘은 어떤 집입니까? 이제는 뭐 집들이 전문가 다 됐어요. 척하면 척. 바로 찾았어요. 찾았어. 찾았어. 일단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안녕하세요. 네. 혹시 섭외된 집이 이 집이에요? 자, 오늘의 TV 집들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집주인 되세요? 아니, 사장님이 보고 있는 거 봐. 최연소 집주인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집도 너무 귀엽고 아이들 귀엽네요. 공단집에서 나왔는데 집들이 구경한다고 섭외됐다는데. 이봐요. 어머. 우아한 공주님 취향을 고스란히 담은 분홍빛의 아담한 집. 어우, 주방은 분홍빛이 더 강렬해요. 낯설음은 잠시인가요? 한 잔 마십시다. 아우, 이 공주님들은 느낌 알지? 아우, 금세 친해졌어요. 본인 다 자가예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월세. 월세로 살고 있어요? 월세 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월세 내고 계세요? 모르니까 따고 아무거나 말했어요? 비밀이래요. 여튼 집주인인 줄 알았더니 천방지축 세입자였어요. 아, 귀여워요. 근데 여기 뭐예요? 놀이방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세입자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아이고, 진짜 집주인 찾아가 봅니다. 예, 예, 예. 계세요? 아, 나. 아, 저기 최연소 집주인 보인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TV 집들의 주인공 식구들을 만났어요. 반갑습니다. 단독주택 6개월 차 안민호, 신서아 부부입니다. 일단 이 집은 마당 하나에 집이 두 채. 뭐, 그럼 1가구 2주택인가요? 이 집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플레이하우스예요. 플레이하우스라고 하는데 아, 어떤 플레이하우스요? 플레이하우스. 네. 네. 따지면 플레이하우스. 요리만을 위한 공간. 아, 네. 지금 단열처리나 이런 게 다 돼 있어서 아, 여름이나 가을에 충분히 놀 수 있는 플러그도 있어서 선풍기 뭐 다 그리고 그 뒷마당은요 캠핑을 온 듯이 햇볕과 비바람을 막아주는 자동 창문까지 크잖아요. 네. 집 밖에 나갈 필요가 없겠어요. 저 여기다가 설치하거나 아니면 애가 장난감 자동 뭘 설치할까요? 이런 공간으로. 여기가 나중에 어떻게 변신하는지 놀랄 일 거라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잠시 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당의 무한 변신 여기도 이어집니다. 앞마당인데 잔디를 깔고요. 야외용 테이블과 소파를 뒀어요. 게다가 요 하늘하늘하는 하얀 커튼을 다니까 진짜 휴양지 간 것 같아요. 리조트 같아요. 느낌이 다르죠?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야. 어머.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진짜 꿈이었거든요. 바람이 불면 더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위에를 천장을 새로 해서 비맘금을 하고 아~ 그리고 이 천은 제가 직접 재봉질을 해서 어머. 달았어요. 하늘한 느낌이 뭔가 되게 사람을 몽환적으로 만드는 그게 있다. 야, 색다른 매력의 앞마당 정말 휴양지에 온 것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뜸은 이국적인 휴양지 분위기를 더해주죠. 아 근데 이 집이 파란색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있고 이거 있잖아. 지층 블루. 파란색 벽인데 실제로 보면 포인트가 더 파란색 진한 바람 굉장히 새로운 색이에요. 그냥 약간 지중해 느낌도 나고 마당에선 휴양지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지금 내부는 그렇진 않은데 자, 이렇게 밖에서 지중해 파란 대문 열고 들어가면 대비가 됩니다. 화사한 분홍빛의 중문이 눈에 딱 띄어요.